정말 한때는 욕을 되게 많이 먹었었어요. 근데 잘 아시는 것 같아요. 네. 아, 욕 운동 먹죠. 못하면 욕 많이 먹는데. 욕 먹어요. 무조건. 그때 좀 힘들더라고요. 아, 이건 뭐예요? 아, 내신인데요. 아. 약간 좀 톡 쏘는 네. 맛도 있고 뭔가 그냥 향도 잡아 주고 본인만의 이거 완전히 또 호주에도 매실 주스가 있어요? 아, 한국 마트 가면 아, 한국 마트 예, 매실 주스는 팔더라고요. 아. 예. 영국에도 있죠. 아주 뭐 오늘 잘 걸렸다 정말. 오늘 정말 아주 뭐 너무 자랑스러운 동생이야. 나 동생 이것만 하는 줄 알았어. 이거 톡하네. 아 사실 좀 좋아. 무섭긴 해요. 성민이가 분명히 연락 올 거예요. 미안해. 아무튼 부럽더라고요. 사실 부러우면 지는 건데. 네. 맛있겠다. 재료가 뭐 듬뿍듬뿍 들어가가지고 이제 약간만 졸이면 다 되거든요. 오, 케첩. 케첩. 케첩 넣습니까 원래? 아 저는 설탕을 잘 안 넣어요. 그러니까 약간 시큼하고 달콤한 맛을 좋아하시나 보다, 그죠? 특이하다. 저는 사실 매콤한 것도 좋아하는데 전단지 선생님들 해주다 보니까 뭔가 단 걸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케첩을 넣었었는데 되게 좋아하셔서 와, 다 됐다. 와, 다 됐다. 먹어도 됩니까? 아, 먹어도 됩니다. 예. 오, 야, 걸쭉하다 아주. 오, 오 맛있어 보인다. 먹는 거 방송 나가면 시청률이 확 올라가. 진짜 맛있겠다.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. 너무 좋아. 그 좀 같이 좀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. 와, 간이 먼저 먼저 먼저. 예. 무슨 쫄면 같이 이렇게. 요? 감도 안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? 성격은 어때요? 저요? 기성용 선수요. 좀 자상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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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네, 자상. 근데 굳이 내가 왜? 아, 근데 진짜 자상하고 좀 잘 챙겨주지 않나요? 되게 말도 좀 조금 가정적인 남자처럼 좀 이렇게 아기자기할 줄도 알고 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, 그런 준비도 좀 잘할 것 같아요. 물론 운동하지만 진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? 그렇습니다. 야, 이 직접 디자인하셨다. 자, 런던 올림픽 이후에 많은 분들이 우리 박태환 선수가 뭐 하고 사나 궁금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. 심지어 어떤 분들은 혹시 은퇴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. 요즘 뭐 하고 지내십니까?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? 저는 이제 새벽 운동 7시부터 이제 9시반까지 수영하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바로 10시부터는 이제 웨이트 훈련 12시간 2시간 가량 웨이트 훈련하고 바로 점심 먹고요. 그다음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수영을 또 그냥 오고 그래요. 한 3시 정도 해서 6시에 끝나서 이제 뭐 러닝이나 뭐 가볍게 웨이트 다시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마무리 치료 하고 마사지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래요. 그렇게 요즘 하루 일과 하고 이제 학교 가는 날은 또 학교 가고 그럼 매일 그렇게 훈련을 하시는 거세요? 그렇죠. 네, 저는 일주일 내내. 네, 사실 하루 쉬면 이제 수영 선수들은 뭔가 물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 물의 감이 예 네, 그게 이야, 좀 수영 대단하다. 선수로서 좀 힘든 점이 와, 아무래도 좀 근데 축구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아요. 아 그래요? 축구는 아침에 두 시간 딱 하면 끝이에요. 어 하루에 두 시간? 하루에 두 시간 거의 놀아요. 내가 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. 네. 제가 이제 수영을 어렸을 때부터 해서 지금 뭐 제 네. 나이가 25인데 거의 20년간 했는데 20년을 네. 매일같이 사실 20년 수영하면서 좀 네. 편히 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거의 양설이라고 봐야 돼요. 그렇잖아요. 물하고 육지에 있는 시간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.
그러니까 수영이야말로 그 물속에서 장시간 혼자 수영하는 정말 외로운.